그럼 2라운드 재료를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떤 게 나오셨으면 좋겠어요? 오이가 나왔습니다. 저는 대파가 나왔습니다. 대파. 내가 뽑을 수 있을까? 자, 오이네. 짜장면 고명 오이 썰기입니다. 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오이 나와가지고 무조건 이겼다. 재료 손질을 시작해주세요. 물기를 잠깐만 저렇게 닦아도 되나? 남은 씨는 왜 시작 전에 이렇게 여유가 있었던 거죠? 왜? 지금 속도 차이가 많이 나네. 제가 칼질은 언제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. 저의 한 몇 배를 한 것 같은데요? 제가 중국집 사장이라면 속 뒤집어지고 있는데요. 나와, 나와, 내가 할게, 나와. 20초 남았습니다. 20초 남았습니다. 5, 4, 3, 2, 1, 땡!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무게 차이가. 무게 일단 차이가 딱 보이는데요. 아 이건 그냥 끝났다. 난 이제 집에 간다. 균일도 면에서는 참 좋아요. 대체적으로 잘 쓰셨어요. 감사합니다. 근데 아까 세척 과정에서 보니까 앞치마에다 닦으셨죠. 아, 네. 그렇죠. 저는 솔직히 제 앞치마가 지금 깨끗하다고 생각했을 때 지금 깨끗하지만 계속 본인이 음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그 앞치마가 깨끗할까요? 아니요, 그렇지 않습니다. 그렇지 않죠. 요리사는 앞치마를 계속 입고 일을 해야 되잖아요. 평소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정말 오늘 새 앞치마라서 예, 물이 묻은 채로 썰면 오이가 잘 썰어져도 오이가 젖어 있으면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요? 네. 이번 대결의 승자는 영은 씨였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